몇 개 한 번에 네. 잡아가지고 탁 일괄 송치. 누가 제 거를 신고할 거예요? 뭐야? 뭐 정기적으로 상담을 합니다. 경찰이. 자살을 한 친구가 있어요. 아 진짜요? 지지난 달에 또 수원에서 자살했어요.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지난 달에는 저 LA 가서 브레이크 작업을 해줘봤어요. 니네들은 왜 이렇게 하면서 불법이야? 전문 타투이스트만 사실 사건화돼가지고 회사 건 되는 거는 정말 아는 사람이나 뭔가 되게 악의적인 신고나 이렇게 블랙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자기마다 네. 블랙리스트를 갖고 있어서 미성년자 시술을 해줬다 걸렸던 아 그런 것들은 맞아요.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다섯 기간 그리고 누가 제 저를 신고를 할 거예요. 딱 한 번 당해본 신고예요. 근데 그 경찰이 제가 타투를 쫓고더니 그분이 그러셨대 정말로 뭐야? 이 X가 보여서 그러셨대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문신이 아닌 거예요. 너무 작고 너무 고품 먹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막 이렇게 막 등에 막 호랑이 네. 막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결국은 그냥 넘어갔다고 그래서 경찰한테 단속이 되는 경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손님이 정말 안심을 드리고 신고해가지고 네, 개별 사건은 그러고 네, 개별 사건이고요. 이제 정기 단속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맞아요. 항상 당하시던 분들이 당하시니까 그분들이 몇 개 한 번에 네. 잡아가지고 착 일괄 송치 이제 거의 지역 내 이런 경우가 되고 단속하는 사람들이 삥을 뜯어요. 이제 타투를 처음 배운 저희 선생님은 의사가 아니에요. 타투이스트 분들인데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은 정기적으로 상담을 한다. 경찰들한테.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 일일 것 같아요. 예, 블랙리스트도 있는데 네.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는데 액수가 적거나 뭐 자기가 뭐 조금 안 좋은 표정을 적거나 그러면은 자기 단속한대요. 다니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또? 아 찾아온 적 있죠. 아 찾아오셨어요. 네, 찾아와서 신고를 누가 했더라고요. 그거를 다니본 사람들만이 아는 건데요. 네. 일반인들이 경찰한테 전화가 온다. 내가 끌려가서 조사를 받는다. 뭐 경찰보다 더 나쁜 게 일반인들한테 검사도 그렇게 당해본 사람들 중에 자살을 한 친구도 있어요. 아 네. 진짜요? 그 일을 계기로 작업실 놓고 힘들어하다가 자살을 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작업자들이 느끼는 정신적 데미지는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 걸렸을 때 나오는 벌금이 뭐 작게는 1,200이지만 크게 마찬가지니까 이게 범죄 수익처럼 걱정되니까 네. 그것도 저희가 인정하고 저희를 위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보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진짜 온 저희한테 오는 데미지는 너무너무 크고요. 한 번도 걸린 적 없고 심지어 누군가 신고해도 무시당하는 저 같은 경우도 주변에 누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당분간 작업하기 싫고 너무 힘들고 그래요. 맞아요. 특히나 이제 만영구 쪽은 제가 이제 협회에서 임원을 하니까 그 업데이트한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지지난달에도 수원에서 자살했어요. 진짜요? 수원에서 꽤 잘하시는 반영구하시는 여자분이신가요? 이분이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좀 더 잘해보겠다 해가지고 인스타도 하고 블로그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뭐 인테리어도 잘해놓고 그리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한 거예요. 빚도 내고 막 그래서 했겠죠. 더 잘해보려고. 그런데 그게 경쟁업체한테는 되게 그 위협이 됐던 거예요. 가장 흔하고 많은 케이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신고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잘 안 되는 거 같고 또 손님을 통해서 듣는 걸 보면 저 사람이 내 욕을 했대. 나는 실력이 없고 뭐 그랬대. 그럼 열받잖아요. 그런 이유로 이제 고발을 당했고 결국은 빚도 지고 있는데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살을 했어요. 뭐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 이상의 고충이 어떻겠어요. 어디 가서 린치를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지 않아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하루하루가 고문일 거예요. 왜냐면 문소리만 크게 나도 뭐 가슴이 철렁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게 누가 사람을 해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전 세계 도시에 그 나라 보통 수도죠. 수도 아니면 뉴욕 같은데 가장 큰 샵.
그 도시에서 가장 좋은 샵, 가장 비싼 샵에서 스튜디오에서 가장 비싼 금액을 받고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자들은 다 한국인들이에요. 아 외국에서? 예. 요새 LA에서 어디가 제일 핫해? 그래서 가보면 한국 작업자들 소개하려고 그렇게 쓰고 있고요. 뉴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타투에서의 위상은 그 업계에서는 상당히 높은 상당히 정도가 아니라 불과 작년 전까지 작년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업계에서 세계 탑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문화적 환불기를 이뤘을 때 즐길 수 있단 말이에요. 한국의 타투에 관련된 컨벤션이 생기고요. 국가에서 유치해주진 않아도 돼요. 적어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한국에서 여러 가지 문화 행사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외국인들은 들어와서 작업받으면서 놀란단 말이에요. 니네들은 왜 이렇게 하면서 불법이야? 한국에서 제대로 작업하는 작업자들이 위생이라든지 안전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다 좋습니다. 예, 저희는 법적 케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인 기준을 지키면서 작업하고 있어요. 외국 손님들이 한국의 작업을 사도 굉장히 많아요. 제 손님 같은 경우 50% 정도가 외국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너무 놀라는 게 왜 너희들은 이걸 이렇게까지 해?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너무 유별나다는 거죠. 지난달에는 저 LA 가서 브래드 피트 작업을 해주고 왔어요. 왜? 초청이 와요. 얘기를 나눠보면 좋아하는 한국 작업자들이 있어요. 이름도 알고 있어요.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뭐 영화공부 때문에 그런 헐리우드 배우들도 그렇고요. 촬영 때문에 그런 친구도 있어요. 한국에 왔으면 타투 하나 하고 가야지라고 이야기하고 오는 친구 너무 많아요. 한국 얘들을 데려가야 자기네 샵이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샵이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조금 지났나요? 지나고 있어. 따라하고만. 네, 이제는 이스라엘, 터키, 호주 후발주자들이 벌써. 네. 이제 저희만큼 또 올라와요. 문화라는 게 한쪽이고. 영어를 정부에서 들어야겠네요. 예. 그리고 전 세계에서 초대하기 힘든 작업자들 한국에 초대하면 한국 남아요. 봄에도 제가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친구들 누구나 인정하는 친구들 다섯 명 섭외해서 제주도로 불러서 작업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손님들이 오겠죠. 예약을 받고 그 손님들 물론 현지인들도 있지만 거의 다 아시아 전체에서 비행기 타고 다 들어와요. 그런 식으로 한국이 타투계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은 좀 자랑스럽게 이해할 수 있죠. 최고예요. 게 사실 환경이 척박하잖아요. 네. 불법적이고 뭐 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까지 될 수 있었는지 제가 느끼는 거는 기존에 없던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게 한국 타투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해외에서 일반적으로 네. 타투 하시는 작업자들이 흔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닌 건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시작한 건 당연히 아니에요. 저와 같이 이 비슷한 작업들을 하는 친구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한꺼번에 만들었구나 하긴 한데 기존에 있던 장르를 소비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어찌 됐든 거친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소비하지 않는 다른 장르 거를 하면은 다른 소비자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작은 거, 좀 더 정밀한 거 그리고 기존에 타투 받으셨던 분들이 보면 아 저게 뭐야 하시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작업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럼 그건 세계에서 기존에 없던 그런 건가요? 세계에서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많이 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작업을 하면서 정말 어느 날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비즈니스적으로 잘 풀리니까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 중에는 저도 도희님처럼 하고 싶어요 라고 들어왔던 친구들이 있고 그 친구들 가르쳤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저보다 더 잘하고 그 친구들이 씬에서 더 커지고 뭐 저도 커지고 그러면서 한 덩어리가 어느 순간 감당 못할 정도로 커졌어요. 그래서 한국 작업자들만 이런 색을 쓸 수 있고 한국 작업자들만 이런 사이즈의 작업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한동안 쌓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해외에도 그런 작업자들이 하나씩 생기고요. 한국 작업자들이 해외로 진출을 하고요. 제가 하는 장르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블랙워크라고 해서 블랙잉크 위주로 작업을 하는 거기서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 서열을 내다보면 한국인들이 서열은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 어떤 나라도 사실 제 말에 크게 반론을 제기하진 않을 거예요. 모든 작업자들이 한동안 한국 작업자들이 세계에서 세워놓은 위상이 있기 때문에 의료업계가 애써 회방 놓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의료업계에서는 관심이 없거든요. 의사들이 자기 일도 바빠 죽겠는데
브래드피트 같은 경우도 작업하면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야, 나 범법 짠 거 알아? 얼마나 재밌어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타투이스트는 다 한국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다 범법자라는 거죠.